와, 19도 미쳤다. 38번 해보겠어. 자, 현은 was mapped라고 돼 있는데 수동태지? 왜냐면 map이 동사로 뜻이 뭐라고 돼 있어? 구획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도를 제작하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현은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 뜻이야. 혀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뭐로? separate area니까 여기 separate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형광펜. 나누어진 구분된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 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무슨 맛을 느끼고, 양옆은 무슨 맛을 느끼고, 초등학교 때 가운데는 무슨 맛을 느끼고. 선생님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생 때는, 아, 혀마다 맛을 감지하는 곳이 다르구나, 이렇게 배워. 그래서 구별된 영역으로 구획되었다. 그런데 그 영역을 꾸미는데, where로 꾸민다는 말은 아내가 완성이란 말이야, 미완성이란 말이야? 완전. 그 완전으로 꾸며. 그러면 그 영역에서 특정한 맛들이 뭐 된다? 등록된다. 인지된다. 여기서 수동태죠, 그죠? 여기 수동태인 거는 해주고.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맛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인지되니까. 여기 수동태 너무 당연하지, 그지? 이렇게. where, 이런 거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 where이니까, in which로 써도 괜찮겠지?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그래 놓고, in이 만약에 어디로 가면? 뒤로 가면, which나 that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전치사가 혼자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라. 그래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팁, 혀 끝은 여기는 무슨 맛? 단맛, 스위트니스. 그 다음에 양 옆은 무슨 맛? 신맛. 그 다음에 back이니까 뒤쪽은 무슨 맛? 쓴맛. 이렇게 한다고 배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혀마다 맛을 느끼는 기관이 달라지고 분리되어 있지? 그 separate이 중요한 단어야. 자, 그러나 세모, 그러나 1980년대와 1900 90년대의 연구에서, 여기야, 지금 연구에서, 연구는 설명해 주었다. 뭐를 설명해 주었대? 이혀 지도 설명이 사실은 was 뭐 하다고? wrong, 형광펜. 잘못돼 있다고. 사실은 완전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근데 설명은 설명인데 뭐에 대한 설명이래? 설명은 설명인데 뭐에 대한 설명? 우리가 어떻게 맛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설명. 여기 봐,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여기가 뭐 하다는 거꼭 알아야 돼. 완전하다는 거 알아야 돼. 근데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목적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보라 그랬지, 선생님이? 선행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봐. 그럼 우리가 설명을 맛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맛보는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줘라. 이렇게. 그 선생님 밑에 빨간색으로 뭐가 안 된다고 했어? what은 안 된다. 왜? 안에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지금? 완전하니까. 그래서 의미도 어떻게 우리가 맛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틀렸다. 틀렸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어떻게? 이 실험이 드러내듯이, 아니면 이 사실이 드러나듯이, map, 지도는, 또 파란색 형광펜, miss 잘못된 해석 miss가 붙었으니까 또 miss 또 잘못된 translation 번역 같은 말이지 근데 뭐에 조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번역이다 그럼 여기 또 동사가 이미 was가 이미 있잖아 그치 그럼 동사를 또 쓰면 안 돼.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라고는 앞에 있는 조사를 꾸미는 거야 그럼 조사는 컨덕트가 수행하다니까 수행 돼. 그래서 PP로 꾸미는 거야. 이렇게 PP. 독일에서 수행된 조사의 잘못된 해석, 잘못된 번역이다. 독일에서 수행된 언제? 20th century니까 언제야? 20세기로 넘어가는 때쯤. 20세기 넘어 때쯤. 자, 오늘날 선도하는 알았지? 이끄는 조사자들. 이끄는 조사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망 있는 어? 내일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선거가 내일인가 벌써? 아 내일 그럼 한번 안 열어줘요? 아니 열지 파란색 너. 빨대가 파란색 하시랄 거니까 뭐 있네 야 근데 뭐 아무튼 뭐 파란색 뭐 아무튼 노코멘트 하겠어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어요 그래서 자 20세기에 다 여기 20세기란다 선도하는 조사단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야 주도하는 뭐 이런 말도 되겠지 그치 신망 있는 이런 뜻도 되겠고잉 그래서 주도하는 맛에 대한 조사자들은 믿는다 뭐라고 미래가 뭐 된다 묶여진다지 그룹이 동사로 묶다란 뜻이 있어 그래서 묶다란 뜻이 뭐냐면 분류하다란 뜻이야 요네 이만큼 묶어서 이렇게 쟤네 이만큼 묶어 얘네 이렇게 묶어 분류하다란 뜻이 알았지 그래서 그룹 지어진다 즉 분류된다 그럼 미래가 분류된다 뭐에 따라서 스페셜리티 특성화된 스페셜리티 특성화된 영역 알았지 그러면 특성화된 영역에 따라서 그룹 분류된다 안 된다 되지 안 된다 알았지 아까 이렇게 구획하는 게 이거 맞다라 그랬어 잘못됐다 그랬어 이거 wrong 잘못돼 있다 그랬잖아 잘못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번역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단 말은 이 특별한 맛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현은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5번 단맛 짠맛 뭐 쓴맛 뭐 신맛 이런 것들은 여기도 밑줄 그지 파란색 그지 어디에서든지 맛보아질 수 있다 어디에서든지 입안에서 전 범위에서 알았지 특정한 맛이 특정한 영역에서만 맛보아지는 게 아니고 자 비록 뭘지라도 그 맛들이 인지될지라도 또 통태 맛들이 인지될지라도 어떻게 여기도 파란색 비록 조금 다른 강도로 조금 다른 강도로 인지되기는 하지만 저거 형광펜 아니에요? 아니야 파란색 펜이야 그냥 어디에서 그냥 조금 다른 영역 아 이거 파란색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했으면 어쩔 수 없어 했으면 어쩔 수 없어 아니 이 정도는 안 했어 했으면 어쩔 수 없고 알았지? 다른 영역에서 다른 강도로 인지되기는 해야 그래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에서 인지된다 다음에 게다가 어떤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뭐가 아니라 뭐다? Not A but B 그러면 뭐다?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지 밑에 A가 아니라 B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아니라 B B가 강조점이야 게다가 여기서 강조된 것은 뭐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바로 뭐랑 관련돼 있다? 시간 아, 시간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시간이란 말은 순서란 뜻이야 순서 이제? 그럼 앞에까지는 실컷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혀가 맛을 인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지 네. 근데 실제로는 전범위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7번 이후로 뭘로 바뀌어? 6번 이후로 뭘로 바뀌어야 돼? 순서로 바뀌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순서로 바뀐다 이렇게 좀 화살표야 그럼 순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볼게 여기서 또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그럼 A가 아니라 B다 B가 강조점이지 네가 단맛을 어디에서 너의 혀 끝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네. 위치가 아니라 바로 뭐다? 너가 인지한다는 것이다 뭐를? 그 인식을 단맛을 여기서 말한 그 인지라는 건 이거 단맛 앞에서 얘기한 그 단맛을 어떻게? First 먼저 그러니까 내가 입을 딱 내가 뭔가를 먹자마자 일단 닿는 곳이 여기잖아 근데 얘에서 일단 순서상 여러 가지 맛 중에 무슨 맛을 먼저 느낀다고? 단맛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단맛을 느끼는 영역인 것처럼 보였던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다고? 순서 알았죠? 그래서 얘가 순서 어딨어? 여기 first 파란색 밑줄 긋고 순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번의 위치를 잘 봐야 된다 6번의 위치 알았지? 그래서 중요한 거 2번의 위치 왜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잘못된 거였어 그 다음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야 그래서 순서 얘가 먼저 이렇게 두 군데 잘봐 넘어간다 먹어도 단맛이 제일 먼저
그런가 봐. 단맛이 먼저 나나 봐. 매운 음식은 어느 단맛이 없더라. 그런가 봐. 아 근데 그건 매운 맛의 강도가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일단 매운맛부터 느껴지는 거지. 강도가. 선생님은 저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대. 받아들여. 네. 39번. 자, 어떠한 두 개의 동물도 뭐 하지 않다? 같지 않다. 자, 형광펜. 좋아. 어떠한 동물도 똑같지 않다. 해놓고, 자, 여기 봐. alike. 이렇게. alike. 얘는 형용사야. 같은 이란 뜻이야. 앞에 뭐가 붙었지? A가 붙어있지? 그래서 이렇게 A가 붙어있는 형용사들은 문법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보어로만 쓰여. 보어. 명사를 수식하진 않고 보어로만 쓰여.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니까 당연히 형용사 a like를 써야지. 여기다가 뭐 쓰면 안 돼? like 쓰면 안 되지. like는 전치사 동사잖아. 그치? 어떠한 두 개의 동물도 같지 않다. 그럼 어떤 놈은 from the same litter니까 litter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이란 뜻이지. 그치?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로부터의 동물들은 비록 어떤 특징을? 몇몇의 같은 특징을 보여줘. 한 배에서 자랐으니까 엄마가 똑같잖아? 그러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이야. 선생님은 파란색 쳐놨지만 일단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우리 저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쌍둥이 있나? 아니 있어. 있어요. 누구지? 아 너네 학교에? 아니 우리 학원에. 아 없죠. 학원은 쌍둥이가 희원이가 쌍둥인가? 아 희원이라는 애 쌍둥인데 쌍둥이 오빠야. 자기는 걔 그 학생은 여학생이고 쌍둥이는 우와, 남학생이야. 오빠예요? 우와 대박 쩐다. 맞지? 희원이가 누나. 희원이가 누나야? 네. 아, 희원이가 누나래. 희원이가 누나고 어쨌든 쌍둥이가 우와. 남성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맨란성이야. 맨란성. 이란성이지. 이란성. 어 이런 말 해도 되나? 희원아? 개인 정보네. 성은 말 안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뭐는 가지고 있어. 비슷한 특징은 또 가지고 있겠지. 닮았잖아 둘이. 그런데 뭐 하진 않아. 완전히 똑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동물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가 진짜 형광펜이야. 그들은 다르게 반응할. 진짜 형광펜. 진짜 중요한 곳이야. 그들은 아마 not respond니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뭐인 동안? 여긴 네온박스에 during a healing session. 여기도 밑줄고 그냥 형광펜 이렇게 형광펜 밑줄고 아, 진짜? 아 네? 형광펜 밑줄고 아... 이거 대박. 남자애랑 쌍둥이는 처음 본다. 진짜? 대박. 그래서 힐링 세션이니까 뭐 하는 동안? 치유가 치유 과정 회복하는 동안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저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네? 그러면 힐링 세션 동안 같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모든 동물마다 똑같은 치료 과정으로 치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개인에 맞는 그 동물 각각 동물에 맞는 치료 과정을 해야 되겠지. 네.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 다음에 바로 넘어간다 여기. 환경적 요인 그리고 얼소의 동그라미 쳐. 얼소의 동그라미 쳐. 환경적 요인 동안 또한 결정한다. 뭐를? 어떻게 동물들이 반응할지. 뭐 하는 동안? 치료 과정 동안에. 그럼 여기서 주어진 네온 박스를 보면 앞부분과 이어지는 키워드는 없지. 예를 들면 대명사라든지 지시 형용사라든지. 그럼 얘 가지고 고를 수 있는 힌트는 뭐밖에 없어? 환경적 요인 동안 결정한다. 그러니까 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환경적 요인이 나오는 그거밖에 없어 힌트가. 그래서 그 뒤에 볼게. 4번 예를 들어 for instance 고양이라는 실제 예시가 하나 나왔지.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디 고양이? rescue center니까 구조센터. 구조센터에서 구해진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반응할 것이다. 매우 다르게.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디 있는 고양이? 실내 가정 환경. 그럼 여기 환경이 보이지. 여기 환경. 그래 그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2번이 정답인 거야. 이거 말고는 힌트가 없어 쟤냐. 알았지? 네가 틀렸다니까 얘기한다. 이게 2번이 답인데. 응? 2번이 답이라고요? 응, 2번이 답이야. 주어진 글. 네.
자, 다음. 아, 들어가는 거구나. 자, in addition 게다가. 자, 두 번째.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 요인. 네. 그 다음에 또. 동물을 동물인데 뭐 하는 동물? physical illness니까 어떤 신체적, 신체적 질병으로 치료를 경험하는 동물들은 또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뭐 하는 동물들과는 감정적, 정신적 퓨전, 혼란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들과는 다를 것이다. 네. 알았죠? 자, 그럼 봐봐. 이제 1번하고 몇 번까지는? 2번까지는 뭐하다? 동물은 뭐하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뭐하다? 치료 과정의 반응도 뭐하다? 다르다. 3번. 자, 그럼 3번하고 4번. 이건 뭐에 따라 다르다? 환경. 환경에 따라도 다르다.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추가로 5번. 5번은 또 뭐래? 뭐에 따라서? 이게 신체적이냐, 신체적 문제냐, 아니면 정신적 문제냐, 요인에 따라서도 다르다? 자, 그럼 하나 또 빨간색 이제 또 하나 채워볼게요. 여기 봐봐. 주격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이건 너무 쉽잖아 이제, 그지? 그러면 된 다음에 이 도즈의 밑줄 거. 왜냐면 도즈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뭐지 지금? 누구와는 다르다? 누구와는? 이 동물들이지, 동물들. 이렇게 화살표. 그러면 동물들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 어? 복수지. 그러니까 도즈로 받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은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 이러한 치료를 받는. 그럼 이러한 동물들이 치료를 받는 거지. accept가 받아들인다니까. 받다. 능동 ing. 요 꾸민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럼 6번 볼게 이제. With this in mind.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한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동물마다 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이 다 뭐하다? 다르다. 마르고. 모든 치료 세션, 치료 과정은 뭐 될 필요가 있다? 동물마다 다르게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봐요. 하나씩 좀 해볼게. every가 들어가 있으면 단명이가 와야 돼. 단명. 그래서 세션이 단수 명사인 거야. 그러면 세션이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그래서 need에 뭐가 필요해? 네. s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주어가 이제 치료 과정이야. 그럼 치료 과정은 조사하냐, 조사되냐? 돼요. 돼.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래서 to be explored야. to be pp.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될 필요가 있다. 알았죠? 조금 하나 더 어려운 거? 그러면 여기도 하나 써봐. need 다음에 to be pp. 그럼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여기가 수동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럴 경우에 얘를 need 다음에 그냥 ing로 바꿔도 똑같아. 똑같이 수동이야. 이건 need의 특징이야. need to be pp는 need ing랑 똑같아. 둘 다 뜻이 뭐라고? 뭐뭐? 될 필요가 있다.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르게 explored 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말은 다르게겠지. 다르게가 포인트야. 그 다음에 each 다음에도 무슨 명사 써야 돼? 단수 명사 다 써야 돼. each 다음에. 그리고 단수 동사 써야 되는데 뒤에가 어차피 should니까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표시할 필요는 없지. 네. 그지? each 다음에 of가 오면 복수 명사를 쓰긴 쓰지. 그지만 또 단수 취급이지. 네. 들어봤어 제니? 네. 그거 안 쓴다잉?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각각의 힐링 트리트먼트니까 치료 과정은 또 뭐 되어야 되겠어? 동물에 맞게 적용되어야 되겠지. 모두 똑같은 동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에게 맞게 조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should be adjusted야. adjust는 뜻이 뭐야? adjust. 적응하다, 적용하다 이런 뜻이 알았지? 조절하다, adjust. 조절하다, 조절되어야 한다. 자, 여기도 수동태 표시해. 수동태, should be, 수동태. should be pp, 조정되어야 한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도 밑줄 잠깐만 보자.
differently 한 번 더 형광펜 치고, 그 다음에 adjusted도 한 번 형광펜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까지 밑줄 거 이제 to suit specific need of the animal 이렇게.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동물의 특정한 필요, 동물마다 다른 특정한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할, 조정되어야 한다. 이해 됐죠? 네. 다음에 7번. 너는 배울 것이다. As you go, 네가 갈 때, 다시 하면 네가 경험할 때, 진행할 때 너는 배우게 될 것이다. 뭘? 힐링, 치료 과정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을.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 왜? 치료 과정 속속이 동물들이 다른 반응 볼 때마다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 몇 번부터야? 6번, 7번. 이게 결론이야. 결론 뭐지? 동물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치료 과정이. 6번, 7번. 동물마다 다르게 치료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조절되어야 한다. 동물마다 다르게 적용 조정되어야 한다. 치료법이. 그래가지고 저는 앞에 환경적 뭐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줄 알았어요. 얼소 다음에 너 지금 정답을 3번 했어? 네, 아 3번인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또 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앞에 그 환경적인 하나 나오고서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줬잖아. 그럼 얘를 사실 딱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적 요인 또한 결정하다라고 나오는데 앞부분과 이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제니야 얘는 무조건 뒷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저기서 키워드가 환경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환경적인 요인이 나오는 것만 찾아서 고르면 돼. 선생님 이거 프리레슨. 알았어. 이따 선생님 일단 이거 하고 제니야. 네. 쉬는 시간에 얘기해. 다음에 40번. 두려움을 형성하는 잠재의식적 마음. 여기 주어진 저기 여기 요약글부터 볼게. 요약글.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 여기에. 봐봐. controllable은 누구의 특징이냐면 conscious mind의 특징이야. conscious mind가 뭐냐면 의식이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게 conscious mind야.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conscious mind야. 그지? 나 밥 먹고 싶다. 근데 반찬이 여러 개야. 그럼 난 이거부터 먹어야지? 의식적인 거야. 알았지? 그런데 얘랑 반대되는 건 뭐지? self-conscious mind야. self-conscious mind는 뭐야? 무의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서 생각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무의식적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controllable 할 수 있는 거는 conscious야 or self-conscious야? conscious지. 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conscious mind잖아. 그러면 여기 해석해볼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의식이 deal with 다룬다. 뭐를 다룬대? 생각과 과정을 다룬대. 하는 동안 빠르게 행동하는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저장한대. 뭐를? 너의 그 반응을, 생각과 감정에 대한 그 반응을. 그래 놓고 바로 뭐가?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뭐를 형성한대? 실제의 두려움을 형성한대. 그럼 다시 봐봐. 의식 적인 걸로 우리가 뭐 하면?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껴. 어떤 특정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누가 저장해? 무의식이 저장해. 아, 쟤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면 이 무의식이 저장되는 이게 바로 뭘 만든대 이제? 특정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한대. 이 말이 돼? 예를 들어서 주화가 그냥 거미가 있어. 그런데 주화가 의식적으로 이건 거미네. 근데 왜 이렇게 징그러워? 라고 지금 뭐하지? 뭐하지? 생각했지? 그러면 주화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그 뭔가가 아 얘는 거미를 보면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구나를 무의식이 저장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미만 보면 아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야.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뭐로부터 시작이야? 시작이. 무의식적인 것부터 시작이야? 의식적인 것부터 시작이야? 의식적인 것부터 시작이지. 그러면 이 두려움의 원천적인 이유는 누구한테 있어? 두려움 의식한테 있어? 무의식한테 있어? 원천적인 이유는
의식한테 있는 거지. 얘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수몽아, 네. 머리가 아파? 아니요. 졸리냐? 네. 검은 알을 먹어야 되냐? 아니요. 안 졸릴게요. 저 그냥 안 먹을래요. 어? 이 말 이해돼야 돼. 이거 좀, 이거 40번 조금 내용이 어려워.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이것만 의식. 기억해. 의식으로부터. 알았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의식. 의식. 알았지? 어. 그럼 한다잉. 그럼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야? 나. 무의식. 알았지? 무의식. 두려움을 만드는 건 누구라고? 실제적으로 만드는 건? 무의식. 근데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기본적인 원인은 누가 만든다고? 의식. 얘네, 얘 표정을 지금 니네가 봐야 되는데. 니네 앞에 안 보이지? 주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 해본다. 마음은 부분이래. 마음은 부분을 갖는다. 부분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갖냐? 알려진 부분. 근데 뭐로? 아, 의식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어떤 마인드? 무의식적인 마인드라고 알려진 것을 갖는다. 그럼 마인드라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대. 이건 안 써도 된다잉? 그런데 무의식적인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선생님 얘를 일단 비니, 무의식적인, 비라고 해볼게. 비야. 무의식적인 놈의 특징이 뭐냐면 fast, 일단 매우 빠르대. 빠르게 행동한대. 그리고 얘는 뭐랑 관련이 있대? 감정과 관련이 있대. 어휴, 감정을 뭐하지 않는데? 감정을 다루지 않는데. 부셔가 좀 녹음되니까 쟤냐? 좀 이따 뭐 봐. 알았지? 그래서 이 뭐는 Subconsciousness는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를 다룬대? 기억. 근데 뭐에 대한 기억? 너의 반응에 대한 기억. 근데 뭐에 대한 반응? 삶에 대한 너의 반응. 그리고 또의 기억에 대한 반응, 또 너의 인식에 대한 반응의 기억을 다룬대. 감정을 다루는 건 누구라고? 기억. 감정을 다루는 건 의식. 인식. 알았지? 근데 그 감정에 대한 뭐를 다룬다고 얘는? 너의 반응. 자, 그러나 이번에는 봐라잉. 컨셔스 마인드지. 컨셔스 마인드는 네가 통제력을 갖는 것이야. 이 말 이해돼? 네. 통제력을 갖는 것. 근데 여기 오버가 있어야 돼. 오버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뒤에 뭐가 없는 거야. 오버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오버를 뭐 할 수도 있지? 앞으로 땡길 수도 있겠지? 그러면 D1 다음에 오버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써줄게. 자, have control over A 이렇게 쓸게. 그러면은 뭐하냐? A의 A에 이렇게 쓸게. 통제력을 갖다. 그래서 오버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그래서 너가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 한다? 생각한다. 통제력이 있잖아? 그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한다. 또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뭐를? Whether to carry on a thought이니까 그 생각을 지속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어. 또 뭐 할 수 있어? Add emotion to it. 그 생각에 감정을 추가할지 안 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 응? 그리고 이것이 너의 마음의 일부분이야. 근데 마음의 일부인데 뭐 하는? 너를 let down. Let down 뜻이 뭐라고 돼있지? 소망이 잔다. 잔다요. 응? 소망이 잔다. 너 그 팔 치워야 돼. 그리고 당연히 졸지. Let down 뜻이 뭐야? 우울하게 만들다. 우울하게 만들다. 그럼 너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부분이다. 자주. 왜 그러냐면 감정에 의해서 연료를 받으면서 너가 뭐한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그럼 내가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Let down. 우울하게 되겠지?
자, 봐봐. 이거 설명해 줄게, 또 봐. 의식적인 부분이 감정을 다루는데, 여긴 내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통제력이 있는 부분이지? 그럼 내가 뭘 하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뭐를 추가해? 여기다가? 감정을 추가해. 그럼 생각에다 감정을 추가하면서 뭘로 이끌어진다고? 뭘로 이끈다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끈대.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이주어도 앞에서 졸고 있고. 우울하게 된다. 우울. 내용이 너무 재미없어. 아, 없지. 어떡하냐. 모의고사 지문인데 뭐 재밌는 거 할 수 없어. 선생님은 고를 수도 없고. 알았지? 한다. 받아들여. 그 다음에. 뭐 할 때? 너의 판단이, 그래서 여기도 파란색 펜. 감정에 의해서 가려질 때. 클라우드가 구름이 가리다라는 뜻이야. 가려질 때.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질 때. 어? 감정에 의해 가려질 때. 이것이 바로 put in. 뭐뭐를 집어넣는다. 뭐를 집어넣어? 편견도 집어넣고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적인 것들도 집어넣어. 그럼 부정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너를 어디로 끌어당겨? 뒤로 끌어당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뒤로 끌어당겨.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느끼니까 피피. 감정을 느끼니까 피피 이 뜻이야. 너는 거미가 무섭냐? 아니면 어둠이 무섭냐?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에는, 자, 이러한 두려움 왼쪽 화살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러한 두려움, 거미, 지금 어둠 있지? 거미와 어둠이 무섭냐? 이러한 두려움은 이유가 있다. 그래, 뜬금없이 바뀌어.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기 파란색 시작된다. 뭐에서? 의식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 의식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직 단지 뭐가 된다? 진정한 두려움이 된다. 뭐 했을 때? 진정한 두려움이 된다. 뭐 했을 때?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두려움이 된다.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으로 뭘 한다고? 일단 생각.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추가해? 감정. 알겠지? 그러면 감정이 추가되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대. 왜? 감정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알았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대. 그러면 우울하게 만들어진대. 알았지? 그러면 내가 우울하게 느끼는 이것을 누가 보고 있다가? 무의식적인 것이 보고 있다가 뭐해? 이 반응을 저장한대. 그래서 반응을 저장하면서 이게 뭐를 만들어낸대? 두려움을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그럼 봐. 그러면 두려움을 만들어내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건 무의식적인 마인드지만 실제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의식. 의식에 뭐부터 시작한다고? 의식의 생각으로부터. 네. 의식이. 다음, 41리. 야, 41리는 길다잉.